그러면 이 기세에 이어서 네. 아니 혹시 오은철 씨도 기타 연주 잘 하시잖아요. 아니 아니 아니. 진짜? 정말 피아노만 치다 보니까 네. 손가락이 참 근질거리면서도 입도 간질간질. 오 뭐래? 보컬을. 아 정말 장기가 없는데 네. 너무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도 재밌게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. 이야 이 피아니스트의 또 천재 피아니스트의 기타 연주예요. 거기에다가 가창까지. 와 너무 죄송하지만 네. 사비 부분을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데 뭔지를 알아야지. 하늘을 달리다입니다. 제가 거기까지는 음이 안 되더라고요. 아, 리메이크 송 특집 단계 또 허각 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세상에 알렸잖아요 또. 네, 그래요. 근데 이게 그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. 나이스 나이스. 안 되는 거죠. 아, 아. 야 우리 피아노만 맨날 들었는데 기타는 또 처음이네요. 오늘. 난 목소리가 되게 궁금한데 가창이? 오 마이크. 오 다리 사이로 마이크를 넣고 아 뭔가 자세가 안 나와. 어허. 아유 처음입니다. 역시. 준비 안 했는데 최고입니다.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에 더 이상 발디딛고 단어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되고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든 녹아내 급작스러운 콜라보네요. 아, 좋네. 아니 오은철 씨 정말 이게 와. 아니 그리고 오은철 씨 덕분에 우리 허용별이 피처링을 하는 이런 또 한 번 더 보게 되네요. 귀한 그림을 봤어요. 요 우리 세 분의 무대를 또 보고 싶다면 뭐 좀 뭐 우리가 뭐 보러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? 아 정확하십니다. 이번 달 예. 23일 30일 너무 이상님 멘트 비즈니스 멘트 너무 자연스럽게 하세요. 23일 30일 네네. 예, 여러분들 만나러 지방으로 내려갑니다. 어디로 갑니까? 허용별 콘서트 대구 및 부산 준비되어 있고요. 오, 네네. 많은 사랑 주신다면 1월에 서울도 추가 오픈할 수 있을 예정이니까요. 예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23일 날 혹시라도 트로트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서울에서 합니다. 나 이게 안 겹쳐요. 저 23일은 몇 분 더 있을 것 같은데 23일, 30일 연말에 혹시 좀 더 있으면 확인해봐야 되는데 24일 들어와야죠, 들어와야죠.